어제까지 무리를 해가지고 예, 좀 이게 좀 조정을 하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밑에 지금 이게 무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은 막 음악을 엄청 크게 틀다 보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저기 막 저희들이 막 악을 질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목들이 다 간 것 같아요. 예. 아침까지만 해도 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확 가버렸네. 네. 저는 이걸 먹으면서 목을 좀 축이면서 좀 해야죠. 참 저희들 직업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연예인들은 노래 한 네 곡 정도만 부르고 분위기 빵 띄워놓고 그냥 가는데 저희들은 기본 나오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 합니다. 예, 악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 목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목이 확 가지. 예. 우리 어머니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서 좀 하품하시네. 예, 집구석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지. 저기 나도 이제 목구멍을 좀 풀게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예, 목이 저희들 이 몸뚱아리는 다 깨어 있는데 목구멍이 아직까지 막 이렇게 잠기고 그러니까 막 악을 질르면서 한번 해봐야죠. 네, 나도 제대로 나올지만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그죠? 시부라면 동네가 뭘 물어보면 됐기도 하네요. 이제 한 3일이면은 어느 정도 친해질 때가 됐는데도 뭘 물어보면 대꾸를 안 해. 그 대꾸를 뭐 집에 가서 하시려나? 주통도 아니랄까봐 한참 걸려, 한참. 예. 저기, 창가부터 한번 할게요. 안전하겠네, 진짜로. 저기, 이 동네는, 이 충청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환이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도 대꾸를 해주시지. 뭐 이렇게 표준말을 하면은 잘 대꾸를 안 해요. 예. 교환이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거기 못 잊을 거 정이라는 노래.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 식구들이 지금 목구멍이 다 가가지고 예, 어찌됐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집구석에서 목소리 좀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노랭이 품바님하고 우리 단장님 예, 우리 저기 라이브 공연단의 목소리가 제일 괜찮은 단장님인데 우리 덕실이 품바하고 저하고 이제 하다가 목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오늘은 하루 종일 노랭이 단장님, 노랭이 단장님.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못 잊을 거라는 점, 네,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나도 지금 불안불안하네요. 네. 가봅시다. 아,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뭐 막걸리라고 그러는데 막걸리가 아니라 네, 포르포리스 네, 약을 타가지고 계속 이제 목을 좀 축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차렷! 제발 나라도 좀 목구멍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보낸 돈으로 우리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몸 건강하시라고 박수 친구들만 다시 한번 찾아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바람에 피워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이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가지고 존댕이 손으로 맞죠. 아이씨. 당신에게 보내도 주는 이유가 5,000만 원. 제가 26년 동안 공연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본 거는 대가리 털라고 처음 보는데, 야, 5,000만 원을 받았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제 좀 빠른 노래를 가야 되는데 솔직히 좀 불안해요. 예, 가뜩이 지금 예, 목이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좀 정말 다행인데, 그럼 저기 흘러간 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 안개 낀 장춘단 꼬마. 그걸로 한 곡 더 해드리고, 이제는 좀 목이 가든지 말든지 한번 조집시다. 오케이? 예. 겨 안녕! 예. 자, 안개 낀 장춘단 꼬마.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아직 뭐 목이 안 나오면은 그냥 몸이라도 떼어서 붙잡고 치고 원메쇼 하고 그러면 되죠. 그걸 맞죠? 네. 네. 그냥 뭐 저희들이 진짜 이제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하고 월, 하, 수, 목, 금 한 5일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시부랄까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그러는데 큰일인데 자 아니 진짜 저희들은 다른 TV를 보면은 다른 건 안 봐. 뉴스밖에 안 보는데 뉴스 보니까 이번 주 주말 내내 비야. 아씨 괜히 잊어버리는 중. 자 그래도 나는 이제 내가 가는 데는 복이 있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피해가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산 대부도인데 김윤희 씨가 비 올 것 같은데. 자 안개 낀 장춘단 공원 그걸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체력 경. 왜냐면은 우리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흘러간 노래도 한 번씩 불러주고 그래야죠. 맨 젊은 사람 요즘에 이런 거 부르면 무슨 아이씨 참, 음악에 맞춰서 박수를 잘 치신다. 있습니다. 지난 날이
그 노래가 이렇게 저기 힘든 노래인지 난 몰랐네요. 아니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런 노래는 막 그냥 식은 죽 먹힌데, 야 노래 두 곡에 이렇게 식은 땀이 나는 거 참 진짜. 엄마, 우리 엄마는 알아요. 엄마 내가 노래 잘해요 못해요? 어 잘하는데 지금 오늘 목구멍이 이지라네. 괜찮아? 예? 예예 예. 아 돌아가는 삼각자죠. 예예 예. 돌아가는 삼각자. 네네. 내가 저기 우리 감독님 우리 저기 아 갑자기 까먹었네. 어 상하이 우리 저기 상하이 매니님을 저기 우리 정혜준이 오면 내가 일을 보여. 왜냐면은 인생이라는 노래를 시켜야지 왜 돌아가는 삼각자를 시키는 거야. 언제? 그러면 정이나 주지 말지 그런 걸 시켜야지 왜? 에이 그러지. 아니 왜냐면은 저희들이 좀 친한 그 가수분이 있어요. 오정예. 근데 예. 한국가. 아니 그런 게 안 줘도 돼요. 그냥 아니 어차피 빌려 그래. 아니 자꾸 주지 마. 사람도 그 자꾸 그러는데. 아 주지 마. 사람들 에이 뭐 참. 그러면은 저기 아니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자꾸 그런 걸 주고. 그러면 그 어차피 하려는 거 몸이나 주지 아니 저기 몸이나 주지 말지 아니 정이나 주지 말지.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왜냐면 진짜 그 저희들이 좀 친한 가수분이 있어요. 예. 모정예. 예. 모정예라는 분이 그 가수분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같이 설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중국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가는 바람에 다음 공연 때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노래를 요즘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는 몸이나 주지 아니 정이나 주지 말지 뭐 이 노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마다 좀 그 제목을 바꿔가지고 몸이나 주지 말지 이제 이렇게 하죠. 하다 보니까 입에 배서 그래요. 원래 제목이 정이나 주지 말지. 그걸로 한번 주세요. 먼저 그걸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기 상암에 어제 찍어갖고 보내줘요. 예. 이거 어디 가나 우리 저기 정혜 누님 노래를 홍보를 한다고. 예. 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이빨 있네. 아 뺐다 끼다 했나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어저께 내가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빨이 어디 갔는지. 예, 근데 다시 끼었네. 예, 자 저희들도 일 끝나면 이거 빼. 예, 자 저기 아 나 빼는 게 아니라 일 끝나면 이거 다시 끼어요. 자 몸이나 주지 말지 한번 가봅시다. 가자! 출발! 이 노래가 괜찮아.
나 진짜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더 이상 말 한 120발까지 사시라고 박수 친분들만 다시 한번 차려 경례. 이왕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지라도 진짜 더도 말고 많이 아프지 마시고 딱 이틀에서 3일만 아프셨다가 편안하게 그냥 죽으시면서 대바닥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안 지신 분들도 한 120달까지 사세요. 며느리한테 존댓말 두드려 맞으면서 자, 야, 그거 한번 주세요. 저기 꿈속의 사랑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그 노래가 끝나면은 제가 장구라도 한번 내가 쳐드리고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 많은 각설이들이 있지만은 우리 뒤에는 덕질이 뿐만이 조금 전에 보셨죠? 진짜 목소리만 괜찮으면은 공연을 1시간 반 동안 할 텐데 목이 안 나오니까 진짜 듣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이지만은 이 해는 사람이 더 짜증나요. 차라리 그 손가락이라도 아팠으면 괜찮은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이 목에 가면은 제일 불안해요. 제일 불안해. 왜 말도 안 되지 노래도 안 돼. 얼마나 답답하고 싶어. 자 그럴수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알아요. 목구멍이 확 트일지 뭔 말인지 알죠? 꿈속의 사랑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 노래는 좀 빠른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박수를 막 치고 그래야 돼요. 네. 만약에 박수 안 치다가 저한테 걸리기만 해봤는데 다 가가지고 그냥 저쪽 다 뜯어버릴 거니까.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슬렁 어슬렁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수다. 뭔 말이냐면은 뭐 음악이 끝나고 시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와 막 이렇게 해줘. 그래야지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 여기서 뭘 재미나는 거 하는가 보다 해서 일 오지. 뭔 말인지 알죠? 다른 거 아니야.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 내가 약속을 해드릴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물건 안 팝니다. 새로 오는 그 새끼들한테 물건 팔게요. 제가 약속하고. 자 노래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노래가 끝났다 시작. 지금 요구가 좀 부족해. 지금 봐봐 사람들 지금 풀리지 않아. 노래가 끝났다 시작. 온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달에 방송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SBS 지금 카메라가 지금 저쪽에 네, 서 있는데 아니 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아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와 이러지. 그 뒤에 보지 마. 네, 카메라 없어. 자 꿈속의 사랑 그걸 한번 가봅시다. 음악 사람 온다. 시작.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는 것 같네. 저 봐봐 사람들 되게 많잖아. 시작. 음악 준비 갑니다. 가자. 말 못하는 내 가슴은
나오는데도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아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덕질이 분발님하고 같이 꼭 한번 일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딱 여기 청양고추 여기에서 딱 일을 해보네요. 아유 그 진짜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목이 확 가가지고 저녁에는 괜찮겠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좀 나오게 해봐요. 자. 멀리에서 이렇게 또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이쪽에는 이제 우리 덕질이 분발님들 그 저 팬분들이고 이쪽에는 우리 또 삼식이 예 팬분들인데 진짜 이렇게 요즘에 각설이들이 팬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또 팀을 받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서요. 이게 또 돈을 쓰시고 이게 또 팁을 주시면은 뒤에서 꼭 이런 얘기들 해요. 짜부친다고. 이제 일 끝나면은 저 뒤에서 이게 돈 낸 걸 다시 준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네, 아니고 진짜 요즘에는 봐봐요. 요즘에 송가인 그 가수가 솔직히 그 미스터리 투어를 나오기 전에는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방송에서 1위를 하고 지금 현재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데가. 예, 전국 행사가 다 다닙니다. 예, 한때는 그 누구냐 그 저기 그 저기 행사의 여왕 장윤정. 장윤정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봐봐 송가인이 나오니까 장윤정은 지금 찌그러져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각설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사람들이 또 오면은 야 그지야 야 여장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품바님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웃음치료사 이렇게 또 부르시고 진짜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엉덩이 차요. 야 그지야 그지야 진짜 저희들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팬분들이 뒤에 끌고 가도 존나게 돼요. 자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많이 변했어요. 음악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뭐 트로트를 틀어놓고 뽕짝을 틀어놓고 장구를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로 한번 주세요. 저기 허얀 그 난타 네, 그걸로 한번 노래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노래 뭐 안동의 보릿고개 뭐 그런 거 다 부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저녁까지 오늘 저녁 마무리 공연까지 하려면은 곡을 좀 최대한 네, 좀 아껴가지고 해야 되니까 오늘 낮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일요일 마지막 공연 저희들 목표란 그 매출이 있어요. 딱 목표를 잡고 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매출을 올리려면은 목을 조금 아껴야 됩니다. 오늘 저기 일요일 매출 지금 2억 5천 잡고 있죠. 예.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저기 허야 난다. 아우 힘들네. 자. 자, 이리 오세요. 고수를 괜찮으셨어요? 네. 자, 네. 자, 이제 한 분. 자, 고수들 하나가. 한 분이 진짜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가 하면서 더 와요. 자, 하나가 고수들. 봐봐, 사람들이 안 가잖아. 자, 허예라는 이 음악으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덕질이 분반님하고
저하고는 진짜 그 뭐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 삼식이가 그전에는 또 다른 데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또 라이브 되는데 진짜 우리 그 라이브 어 단장님이 어 저에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어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 그 덕질 품바님하고 저분은 진짜 말 그대로 풀입니다 풀이 예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콜이 오면 예 또 거기 가서 공연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가서도 또 공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삼식이 공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행사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저기 우리 덕질이 품바님도 예 근데 아마 11월 20일까지는 라이브 공연단에서 계속 쭉 갑니다. 자, 이야기가 잘 되면은 내년에도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게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많이 쳐줘야 돼요. 진짜 이 노래 한 세 곡 불렀는데 지금 봐봐요. 땀 무지하게 납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각설이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더운데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왜 하는지 알아요? 왜 하는지 알아요? 왜? 왜? 여기는 뭘 물어보면 됐구나, 지시하는데. 저희들이 땀 흘리면서 왜 공연을 왜 해요? 그렇지, 먹고 살자고. 근데, 진짜 저희들이,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막 장구치고 붙이고 막 공연 열심히 해요.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근데, 아까, 가봅시다. 출!
근데 여기 청양에 계시는 분들이 음악에서 오늘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음악 수준들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에요. 진짜. 왜? 다른 동네에서는 딱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한 번 더 불라고 막 앵콜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 힘들까봐 앵콜도 안 해주고 참 고맙습니다. 앵콜 안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콜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 북으로 갈게요. 북으로. 아이고 진짜 제가 우리 사모님이 지금 계속 앞에서 돈을 끊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면은 속보이잖아요. 속보이잖아. 그냥, 그냥 말이라도 일 아니 안 되겠어. 아유 대장님 아, 다리도 몸도 안 좋은데 대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부회장은 자셨죠? 아, 그러면은 제가 북을 치는데 이번에 북은 어떤 거를 하냐. 그 노래는 다 합니다. 신세대 음악인데 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90년대 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숨차네요. 진짜 장구를 한번 이렇게 쳤는데 저희들은 장구를 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열정으로 칩니다. 열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별별이 함께 보이는데 저희들은 죽어요 진짜. 자 이번에는 북으로 가는데 장구보다 북이 더 힘듭니다. 왜? 장구는 여자 큰 달리면서 쳐야 돼요. 근데 북은 남자이기 때문에 파워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지금 방금 장구를 치고 바로 북을 치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숨을 쉬는 시간을 통해서 물건 하나 팔고 하게요. 자, 이런 피도 안 사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참을 수도 있는 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왔어. 내가 왜냐면은 17살 때부터 여점수 했어요. 지금 43. 여점수 한 지는 26년째. 기사 딱 나오죠? 그건 자랑이지. 자. 아니, 저는 진짜 자랑이에요. 왜? 요즘에 대학교 나와가지고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세상에 주유소에서 그쪽에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그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속이 타겄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봐봐요. 나는 왜 학교를 안 나온 거 하냐면은 어차피 대학교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는 거 등록금이라도 좀 아끼자 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때려치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각설이 중에서 각설이 이 계통에서 상식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알아줍니다. 아니 이 정도면 대체 뭐야? 그럼 아니 한 달에 세상에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한 500만 원씩 보내주면 그러면 대체 뭐야? 거기서 공 하나 빼요. 자. 50만 원 아니다. 공 하나 빼라는 거. 자. 아니 가면서 나 지금 못 들을 거 못 들었어요. 저, 아니 못 들을 거 들었는데 뭐 했다고요? 형 사람 개천에서 욕났다고요? 내가 정의 누님 오면 다 일러줄 거야 내가. 자 한번 가봅시다. 아무튼 비누를 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들이 물건 팔 때 사주신 분들은 진짜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왜? 그 돈 갖다가 저희들이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생활비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게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물건 안아주신 분들은 살인자들이요. 자, 아주 이렇게 협박을 해야 돼. 군사랑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내 마음을 들리거든.
네, 신청부. 보랏빛 엽서에? 서론 듣고요? 진짜 오늘 지금 돈 주시는 분이 진짜 오늘 개고생했어요. 진짜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표를 끊을 때 청량 그 서울역 저기 서울 저기 터미널에서 청양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끊어줬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이제 저기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 버스가 안 오대. 근데 저기 경비실한테 물어봤더니만 표 좀 달라고 봤더니만 세상에 청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표를 끊어가지고 세상에 오늘 하필이면 못 올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기 앞으로 저기 우리 덕질이 품바님하고 우리 노랭이 품바님하고 계속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서른 듯이 무슨 엽서요? 예, 그거 제가 배워갖고 예, 아니 저는 진짜 인정해요. 바로 인정해야 돼. 왜냐면은 다른 각설이들은 아 그 노래요 예 불러드릴게 하면서 다른 노래 부르고 딱 잊어버리게 만들어. 근데 저는 진짜 인정합니다. 제가 그 노래 모릅니다. 어떻게 돈 다시 가져가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 시키지 마세요. 자 노래 아니 왜냐면 노래 다른 거 모르는 분이니까 봐. 이제 그만 물어봐야 돼요. 네,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그런 거를 불러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저기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걸 한번 가봅시다. 잠을 아니야 더워 내가 할게 아니 나 더워 내가 아니 내가 할게 누가 아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어 진짜로. 아니 우리는 노래라도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기 거짓말 여당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 진짜로. 내가 그 심정을 알아. 내가 앉아 편안하게 앉아. 예, 우리 저기 매 아픈 남들 편하게 저기 그냥 더 받치고 편안하게 있어. 그렇지. 아니 나 다른 사람이 할 때 뒤에 편안하게라도 있어야지. 야, 박스 하나 깔아줘. 그 매 아픈 남들 아 누워있어 그냥. 아, 그냥 자 아니 아 다른 사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니 근데 진짜 물건 다 팔고 나서니까 세상에 사람들 또 많이 왔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만 많이 모이면 희한하게 또 뭘 팔고 싶어. 자 아니야 안 팔아요. 저는 네, 나도 지금 양심이 있지. 목구멍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세상에 물건 또 팔아봐.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전에는 충청도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어. 뭐 부여 금산 뭐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다가 진짜 그 올해는 경상도 쪽에서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경상도에서는 그것만 딱 물어보면 끝이에요. 됐다!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충청도는 어떻게 하냐? 겨아니요! 아니 근데 욕을 하는 것도요 충청도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욕이 똑같아요. 뭘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욕이 들어가. 무슨 욕? 젓가구 그냥. 야 젓가구 그냥 네가 하면 되지. 아이고 젓가구 허건 날 젓가구 아니 계속 젓가구면 얼마큼 되는 거야.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진짜 욕을 해도요 리듬을 타. 서울 사람들은 똑같이 개새끼 불러도 야 개새끼야 이래.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리듬을 탑니다. 어떻게? 야 개새끼. 자 저희들이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거밖에 안 들려요. 네,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지금 한 거는 순진 좀 돌리려고. 자, 진짜 우리 엄마가 아들이 이렇게 돈 버는 거 알았으면은 집에도 전화를 갖다 안 올 텐데 매일 전화 와요 돈 붙이라고. 자, 어제도 전화 왔는데.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가자!
아,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걸 치고 난 후에 팔아야죠. 맞죠? 저기 팔고 해라고 하시는 분들 박수. 이걸 치고 난 후에 팔아라 하시는 분들 박수. 도치리 군바지가 이렇게 팬이죠. 제가 진짜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거 천전만 하고 안 사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고 필요가 없으면 괜히 저희들하고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고? 민망하니까 네,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물건 뭘 팔까요? 그냥 아무거나 줘요. 그냥 편한 거. 어차피 내가 분위기 있다 봤을 때는 물건도 그렇게 안 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저희들 지금 몇을 판다 해도 안 나갑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이 두 장을 더 드리...